XSFM입니다. IDWK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7월 첫 주, 6월 마지막 주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18년 2년 전 일입니다. 3년 전이네요. 2018년 3년 전 일입니다. 떡하니 대놓고 거짓말을. 아니 저 연도 쓸 때 아직도 습관적으로 2020이라고 써요. 아 그게 저는 그나마 좀 다른 게 매일같이 저 매주 하루에 매주 몇 번씩 그 팟캐스트 파일 MP3 파일 렌더링을 하잖아요. 네. 그 렌더링하고 이름 적으면서 횟수를 반드시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2021이라고 그 제대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걸 2021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숫자가 2020 쓰고 넘어가고. 네. 네.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보통 대란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폰 대란 네. 이런 거죠. 네. 그럼 아시아 제가 이제 구운 란을 살려고 네.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 제일 위에 구운 란 대란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싼가 보다. 아니죠. 큰 거죠. 그거더라고요. 대란, 특란, 왕란. 네. 그럼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이 너무 핫해서 구매 대란이 터졌는가? 그 최근에 편의점에 기내식 도시락 나온 거 아세요? 요 몇 년 동안 간간이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예. 업체들이. 근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정확히는 기내식 공급 대란입니다. 네. 상황 설명 조금 복잡합니다. 네. 이런 거 정리는 시사저널이 참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식을 LSG 스카이 셰프 코리아라는 업체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 업체의 지분 20%를 갖고 있고요. 네. 계약은 5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의 모회사인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 빼앗긴 금호 타이어를 가져오고 싶은 야망이죠. 이 야망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기내식을 제공하는 LSG 스카이 셰프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배짱이 두둑하죠. 네. 아는 사람한테. 이게 방법이 아닐 텐데. 네.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러냐면은,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금호 홀딩스의 1600억에, 1600억이란 말도 있고 한 2000억 수준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요. 당시의 조건은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약 연장해서 기내식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네. 니네 계약 연장하려면 우리 이거 사가.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LSG 스카이 셰프는 차라리 아시아나 항공에 3천억을 투자하고 지분도 40%로 높여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LSG 스카이 셰프는 아시아나 항공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호그룹의 다른 회사에 투자를 왜 하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 거죠. 아시아나 항공에 돈 필요하면 거기에는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자 금호그룹은 계약을 종료해버립니다. 그렇죠. 뿅.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국 하이난 항공이 그 돈을 주겠다고 나타납니다. 하이난 항공도 게이트 고메라는 기내식 공급 업체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분 6대4로 게이트 고메 코리아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하이난 항공 그룹의 다른 회사가 1600억 원의 신주 인사권부 사채를 사갑니다. 장사 복잡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하이난 항공이 돈 주겠다고 하고 거기로 기내식 제공 업체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박 회장님은 금호 타이어를 다시 사올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계약을 새로 했겠죠. 계약이 무려 30년 계약이에요. 야, 깁니다. 네. 그 전에는 예. 5년씩 연장이었는데. 네. 네. 이 건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 때문에 박상구 회장이 지난달에 구속이 됐죠. 네. 빠염.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 이번 주에 핫한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이 사건을 정말 많이 떠오르게 하는 뉴스가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입니다. 너무 웃긴 게 이제 보수 언론하고 포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정위가 삼성을 또 압박하기 시작했다.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누가 들으면
폐기물 쓰레기 한 봉지 어디 잘못 뿌려가지고 과징금 뭐 100만 원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과징금을 2349억을 때려 맞았으면 무슨 일인지 좀 소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러겠냐? 여튼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모 회사가 네. 돈이 필요해서 네. 자기네 계열사 하청에게 돈 달라고 했다가 안 주니까 계약을 끊고 다른 바꿨어요. 회사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파이어. 파이어. 게이트 고메 코리아의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렇죠. 계약이 그대로 갔으면 있을 일이 아니죠.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네. 갑자기 기내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2018년 3월의 일입니다. 네. 이때 사실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가 그러면은 그 문제 생겼으니까 계약 6개월만 연장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나 너네 밥 없지 않니? 예, 네, 그 이제 물어봤는데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 그러면은 게이트 고메 코리아의 하청으로 계약 들어와라. 그렇죠. 그니까 뭔가 되게 빈정상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렇게까지 그 차갑게 대할 일은 아닌데 예정을 네. 생각해서 다시 와줬는데 그걸 또 내몹니다. 그게 또 하나 F&B 유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밥이라는 게 그냥 지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공항은 겁나 크고요. 카고도 겁나 멀고요. 여기에서 바로바로 들어가 그 상하지 않게 되게 맛있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네. 예, 엄청난 노하우고요. 그래서 기내식 업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은 7월 1일부터 기내식을 공급할 대체 업체를 찾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샤프트앤코라는 기내식 공급 업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업체에서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기내식이 하루에 3,000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2만 5천에서 3만 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기내식의 경쟁률이 10대 1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사실을 처음부터 기자도 알고 노조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조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근데 샤프트앤코와 아시아나 항공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샤프트앤코가 지금까지 3,000식만 공급을 했지만 사실은 힘순 찐이라고. 그렇죠. 3만 식 공급할 수 있다고. 그렇죠. 둘 다 그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힘을 숨기고 있다. 네. 열심히 하면 10그릇, 100그릇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과는 7월 1일부터 기내식 공급이 달립니다. 기내식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비행기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기내식 없이 그냥 가는 노밀 운항이 시작이 됩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부담이 당시의 노동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갔죠. 일단 캐빈 크루들은 스트레스를 겁나 받았을 겁니다. 네. 네. 뭐 공항에 안에서도 계속 사과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막 과자 같은 거 박스로 날라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이때. 네. 네. 그리고 7월 2일 샤프트앤코의 협력업체 기내식의 포장을 맡는 협력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대표가 자살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회사에서 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한다. 지금도 직원들과 28시간째 일하고 있다. 직원들이 울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 당시 아시아나 항공의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보면은 실제로 기내식의 포장과 운반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전 업체에다가 금호홀딩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다고 느꼈나 보죠. 그렇죠. 이 사과문이나 네. 입장문을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이나 샤프트앤코의 문제가 아니고 포장이나 운반을 하는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 문화가 적용됐겠죠. 네. 좀 더 아래쪽을 족치는. 그럼 그 협력업체 사장이 자살하기 전에 한 말과도 맥락이 맞죠. 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샤프트앤코가 설사 3만 식을 생산할 수 있다 쳐요. 생산을 할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그걸 포장 운반할 수 있는 역량이나 협력업체가 없는 거라면은 네. 3만 식을 공급할 역량이 없는 업체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받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협력업체에 밀어 넣으려다가 대표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와 샤프트앤코의 계약 내용에는
기내식이 30분 이상 늦어지면 음식값의 50%를 안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기업 버전 치타 배달이죠. 네. 한 사람 먹을 거 배송해 주시는 라이더 배송 노동자들만 이런 부담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인지라 큰 기업은 자기보다 작은 기업에게 그런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죠. 회사 망하라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압박을 주면은 그 압박이 병하고 정한테 몇 배로 늘어나서 간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직장 생활들 하시니까요. 네. 어쨌든 기내식 공급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난리를 피우다가 일주일 뒤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아시아나와 금호그룹은 거대한 오너리스크를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매각을 이미 결정을 했고 총부채 상환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됐고 네. 경제지들은 이제 뒷면 보면 다 얘기해주거든요. 이거 과다부채의 원인을 병정에서 찾지 않아요. 그냥 무리한 M&A라고 하지. 네. 무리한 M&A 시도 중 그중 소수 하나였던 거죠.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한 문제만 많은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뭐 작게는 소셜을 이상하게 해서 크게는 저 남양유업처럼 갑질을 너무 인격모독을 심하게 한 게 걸려서 어떻게든 회사의 이름값을 깎아먹고 불매운동도 일어나게 하고 시장에서 입지를 흔들리게 하는 구성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오너의 힘은 분산시켜 놔야 이런 리스크는 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 박씨 일가가 오너가 아니었죠? 그냥 오너의 4세, 5세 이랬어요. 그래서 뭐 한 5%, 6%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만 격하되었어도 이 사람이 무슨 욕심을 냈어도 회사는 안 무너졌습니다. 절대로요. 네. 권력을 왜 분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리스크가 아니고 오너입니다. 오너. 그럼 오너가 처신을 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너가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기업은 당연히 오너가 있는 건 줄 알아요. 그 왕회장의 그림자. 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럴 거면은요. 우리 저 북극여운 소장하고 이야기했던 이케아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상장 안 하면 돼. 물론 이것도 악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적법하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상장 안 하면 오너 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오너라는 개념을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제일 유명한 거는 미스터 피자 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야기인가요? 작년 이야기인가요? 남양유업에서 오너가 나가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미 흘러간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새로 정립해야 됩니다. 오너 일가라는 말은 어폐가 심각합니다. 대주주 일가. 그렇죠, 사실은. 혹은 주주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속한 집안입니다. 실제로 대주주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보잘것없는 포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웃기네요. 주주와 오너가 왜 따로 있어요? 오너라는 단어는 해체가 필요합니다. XSFM입니다.